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유채비 지금 뭐이 공매들이 아예 그냥 미친놈들처럼 공매를 쳐대고 있습니다.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안간 힘을 써대고 있죠. 아주 지금 강력하게 공매를 쳐대고 있는데, 이거 뭐 업팅룰을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워낙에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 공매들에게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든 말든 난 모르겠다. 나는 공매 편이야.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금융당국. 자, 이런 상황인데, 공매 물량들, 이제는 위치가 더 나오기 힘든 그런 위치까지 안착을 한 상황이다. 적상 흑상병으로 세번 밑으로 세게 밀었죠. 많이 내렸습니다. 아주 많이 밀려 내려온 상태고, 이제 이 정도 위치에서는 저가매 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만한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매도 물량이 세게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세게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하루 더 나온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뭐더 나올 수 있겠죠. 아예 기선을 완전히 제압시키겠다 해서 좀 민다고 해도 그래봤자 1, 2%밖에 공간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간 조정에 들어갈 그건 그런 이 구간입니다. 기간 조정 이제 좀 들어갈 만한 구간에 도달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제 좀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다시 위로 방향을 틀고 한번 다시 올라갈 테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지금 이거 열심히 이제 여기서 이 셀트스톱 운동을 했는데, 공매들 참으로 악랄하죠. 아주 악랄합니다. 특히 HIV 공매들은 상당히 악랄합니다, 지금. 지금 이 신안에서 들어왔는데, 신안에서 보통 들어오면 외인이 보통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외인들이 지금 모건스탠에서 집어던졌죠. 외인이 11만 주 매도, 기관은 여기는 크게 관여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천 주 매도인데, 외인하고 개인하고의 싸움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면서 지금 주가를 계속 미세 조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 HAB는 한국투자증권이 주포입니다. 주포증권사다.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미세 조정 중이고, 올릴 생각이 아직 없죠. 공매는 계속 쳐대고 있고, 공매는 계속 쳐대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어제도 14만 주, 오늘 16만 주 많이 나오죠. 미친 듯이 공매를 쳐대고 있죠. 아주 강력하게 공매를 쳐대고 있는 상황인데, 업티는 적용이 14만 5천, 14만 7천, 예외가 18,000 정도 되고 있죠. 이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밀어 내려놓고 공매치고, 밀어 내려놓고 공매치고 뭐 그랬단 얘기인데, 자,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이 파동의 연장선상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 있죠.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 120선을 이 돌파하는 요 타이밍에 셀트스톱 운동으로 240선까지 한번 돌파했죠. 아주 강력하게 밀어 올려서 쭉쭉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공매들이 미친 듯이 공격해 버렸죠. 여기서 밀려 버리면 끝장난다, 뭐 그런 뭐 심적으로 여기서 일부러 끌어올려 가지고 갖다 때렸는데, 여기에 세력도 같이 공매들하고 합심해서 같이 밀은 그런 상황이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력도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이 뭉쳐가지고 주가 끌어올리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일보세란입이라는 이 부분이 쉽게 여기서 지금 이 정도 위치까지 내렸죠. 완전히 바닥에서 계속 키고 있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저점. 저점, 저점. 여기서 끝이 날지, 아니면 이 정도까지 내릴지, 뭐, 그건 봐야 되겠지만, 이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흐름은 안 나올 겁니다, 이거.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패턴이 완전 깨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려가게 되면
적감 횟수가 아주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주 강이 큰 적감에서 들어올 거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리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이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이제 바닥을 어느 시점에서 잡느냐. 이제 그 정도 싸움입니다. 이왕 이제 이만큼까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 요 과정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여기. 비슷하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옆으로 기는 그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되고, 그렇게 이제 누르는데 공매도에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매도를 좀 하겠지만, 그 정도로 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공매 물량은 이제 좀 죽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밑으로 크게 내리는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지지 라인. 요 언저리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오는 흐름까지 내려오진 않는다. 지금 시간이 이제 7월 달도 거의 다 가고 있죠.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기 이제 돌아가지고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여기는 지금 이 공매하고 세력들이 물량을 상당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제 횡보시키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아마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오늘도 봉이 아주 작죠, 이게. 아래 위가 막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몸통이 작은 이런 이 지루한 흐름이 계속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파동을 조금씩 태우면서 한 7, 8일 정도, 여기 보면은 거의 한 7, 8일 정도 되죠. 그 정도 이제 끌고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가고 나서 이 120선을 쭉 끌어내린 후에 돌파는 이런 흐름이 좀 전개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주봉으로도 좀 보면은 여기서 지금 아주 크게 올라섰죠. 크게 올라섰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호재로 올라간 게 아니고, 지금 이 셀트스탑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끌어올린 거죠. 얘들이 미리, 얘들이 공매도하고 세력들이 미리 끌어올린 상태에서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다 대고 갖다 때린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갖다 때려서 이렇게 밀어내렸죠. 그렇게 밀어내린 상태로 진행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바닥권이고, 여기에서 21선, 20선이죠. 20주선. 20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번 주 음봉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좀 큽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여기서 보면 양봉 두 개, 음봉 두 개. 양봉 하나, 음봉 둘. 양봉 둘이니까 이제 음봉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대할 만한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개개인별로 좀 산다 그래도 힘이 집중되지 못하고 좀 흩어지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이팔때 보면은 셋이 딱 되자마자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갖다 때리죠. 몇십만 주를.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음봉이 또 하나 또는 두개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죠. 그렇게 이제 조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 120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끌어내려서 다시 도전해서 올라선 흐름이 나올 겁니다. 올라선 흐름이 나올 거다. 이 진양근 회장이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진양근 회장의 매수가 수준이다.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더 밑으로 내리기 힘들다. 그렇다고 이제 바로 올려줄 거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올려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주 악질입니다, 악질. 세력들도 악질이고, 공매도도 악질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실망스러운 흐름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패턴 그대로, 패턴 그대로. 이 도저히 이제 다시 못 올라갈 것처럼 그런 이 심리적인 패배감을 안겨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은 아, 얘는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라인은 진영근 회장이 매수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리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요런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요 선을, 배유선을 끌어내려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외인이 계속 팔아대고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공매도가 세게 나오기 힘들 거고, 근데 매수세가 이제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공매도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를 계속 쳐서 이 언저리에서 이 패턴을 유지한 후에 끌어내려서 돌아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